늘어났는데 예를 들면은 어제 배우자들 리스트가 거의 언급이 안 됐는데 아,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었어요. 네.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그런 거 떠들썩했었고 최근에는 김혜경 씨 그 과잉 의전 논란도 떠들썩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토론이라 분명히 이 주제가 뜨거울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김혜경 씨 얘기는 아예 하나도 안 나오고 김건희 씨 얘기는 요 안희정 전 지사 건 사과 하나, 그거 하나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미투, 보수는 미투에 돈 주면은 다 무마됐다. 이 요 발언 가지고만 나왔는데 일단 양당 후보가 각자 흠이 있으니까 꺼내봤자 분매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몸을 조심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품격을 좀 높여야 된다. 무속 이런 거가 조금 이 대선 토론의 주제로 맞지 않다라고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이게 후보들끼리 합의를 한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이심전심 통한 걸까요? 아니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? 잠시 후에 그 네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, 네 명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, 심상정 후보를 저희가 연결할 겁니다. 연결해서 뒷얘기들 제가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죠. 아,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, 그, 이제 법정 토론 세 번이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어제는 법정 토론이 아니었어요. 법정 토론 아니었고요. 어제는 사실은 누가 크게 득점했다, 실점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, 다만 소수 후보들이 이러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더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심상정이나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.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 말고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선이 안 찬다. 네. 저도 한 사람이 발언 질문하고 발언하는 걸 합쳐서 5분이었고 네. 주도권 토론도 1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. 아니,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끝나요.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그리고 양자 토론 꼭 이재명 뭐 윤석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재명 안철수, 예. 뭐 심상정 윤석열, 아니, 좋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양자 토론도 막 여러 개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지 마시고 최대한 좀 많이 보여주십사 저도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.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까? 긴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? 10년을 공부했죠. 35년 양당 독점 제재하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되어 왔습니다. 집 없는 서민에게,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,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. 예, 어제 있었던 첫 대선 TV 토론. 아직 시청률은 뭐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TV로 또 유튜브로 시청을 하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. 어제 그 자리에